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소군단 아라시 분지 전장을 뛰고 있습니다. 저는 보드성이고요. 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아, 이게 흑마 이게 뭡니까? 흑마가 육흑마예요. 자, 저는 온라인 쓰고요. 온라인 쓰는 7일인데 자, 도트가 7개가 걸린다는 소리죠, 저기는. 보고 있나 블리자드? 이게 원하던 건가? 이럴 걸 생각을 못 했을까 블리자드가? 아이. 그래도 어제 만난 파릉마보다는 나았긴 한데. 야, 조드. 아... 3조드에 흑마가 6명이면요.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거 국가 전쟁급 데미지가 이제 들어올 텐데. 야, 이거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정말 도트 데미지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우선 이 금강이라도 먹자. 아, 게임을 너무 재미없게는 만들어놨어. 이 흑마님을 잡아주고.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이 조두분 아이디가 분노조절 장애 아동이야. 아이디를 왜 저렇게 지을까? 이쁜 아이디도 많을 텐데. 공포 못 끊었어. 저 흑마패 추방시키고. 여기 금강도 먹었나요? 우리는 어떻게든 산 것 좀 됐어. 이게 제대로 된 힘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정한 고통 끊고. 여기 있는 야드도 끊고. 야, 뭐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날라와. 엄청 푸짐해. 무언가가 엄청나게 날라오는데 이게. 야, 이. 그래도 굴하지 말고 디버프 열심히 넣어놓자. 안돼. 나 충분한데. 참사. 참사. 와, 영원속 사용. 가자. 너도 일로와. 너희 이 초드 어디선 깃발 돌리려고. 잘 말아줘. 잠깐만, 나 파메리 수호병 소환해야 돼. 소환했고. 나 피다는 거 봐. 악마의 서야. 아, 진짜. 아, 정신없어. 그래. 6고옥을 이기는 거야. 6명의 흑마를 이겨버리는 거지. 점수 차이는 30점 정도 차이 나네요.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차단도 징글징글하게 걸리고, 이거. 리와인드 준, 이분, 이 흑마.
공포.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양꾼돼지. 이 사람도 잡고. 어디로 어디? 저 조두리 잡고. 생명력 흡수 쩔게 들어와 정말. 잡았다. 야, 대신 우린 힐러 힐이 많아 갖고. 막았죠. 여기 막았지. 영원한 결이 끝. 아, 막았어. 금강은 지켰는데 이거 여기 금강 좀 지키자. 이거 내가 안 지키면은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이거 7일 대 6고옥이야. 어. 7일 대 6고옥. 잠깐만. 운무, 수양, 운무, 복술, 신성, 신기, 수양, 헤드. 이러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이야, 8일. 어, 재질 털렸고. 아, 이거 잠깐만.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 이렇게 여기 많으면 안 돼. 어떡하지? 금으로 더 줄까요? 이거, 전사님은, 우리 뚱냥뚱냥님은, 대장간이나 제재소 저쪽으로 같이 가줘야 돼요. 제재소로 가줘요. 여기 세 명이나 지킬 필요 없다니까. 원래 세 명이 좋은데 그건 우리가 앞서갈 때 이야기고, 뚱냥뚱냥님이 저쪽 제재소로 가줘야 돼. 야, 제재소로 가라고 말 좀 들으라고 뚱냥뚱냥.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아니면은 여기 계실래?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가야 돼. 어디요? 제재소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제재소. 호두 점령기 여기 제재소. 지금 우리들 싸우는 데 있죠. 맵 보면은 저희 가져갖고 전사님이 좀 싸워줘야 돼. 어딘지 몰라서. 어, 그럼 여기 지키고 있어요. 여기 지키고 있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오케이 오케이. 어, 부두성님 인성 나올 뻔했어요. 아, 뭐,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게 뭐, 이 길싸움은 그냥 무시하고. 뭐, 가식이네, 뭐네, 이런 얘기 많지만 아닙니다. 어, 안 돼. 여기 지금 전투 끝난 것 같은데. 돼? 대장? 콜? 대장 콜? 농? 어, 이분들, 어, 농 가지 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냅냅냅냅. 어. 오케이.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대장 한번 찔러보자. 대장 한번 찔러볼게. 콕 하고 뭐 먹는 감이야. 난 지나가요. 많다. 와, 대장 많어. 와 대장 많티.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대장 수비 7. 아, 이건 죽어. 이제 조용히 얌전히 죽고. 제재소를 찌르던가 해야겠는데? 누가 감히 나를 부르냐?
부두송 부두놈님 수비하지 말래요. 그게 뭔 소리야? 어. 제재 3. 제재로 가자. 제재 3이면은 뭐야? 제재를 가라는 거야, 뭐야? 보고 오면은 아까 대장 7명. 제재 3이면은 제재 가지. 어? 어? 남자는 조지아 님이 올라가고 있죠. 나도 올라가 보자. 드루이드 님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저분들이 힐러일까? 아니면 딜러일까? 가자. 빠르게 몰아치자. 야, 아, 이거 어딜 가든 상대편이 원일이에요. 지금 상대편은 원일이야. 근데 흑마가 많으면은 힐이 필요가 없어. 힐 안 해줘도 흑마들이 알아서 상대들 다 녹여주고. 힐, 흑마가 저렇게 많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대장간 치네. 이거 우리는, 아, 이거 대장간을 가야 되나? 대장간 가자. 으쌰, 으쌰. 제재 올인해요. 세 명임. 구속의 사격. 우리 사격. 대장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제재소를 올인하자고. 힐은 많이 들어오는데. 요 얘는 추방하고. 그닥. 상대편에 도적 하나 있네. 어, 조드 딜. 발차기 껍질. 우리 딜이 안 될 거예요. 힐이 너무 많아갖고. 그렇다고 무한정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야. 야생이 신속한. 야. 어, 이게 뭐지? 네. 네네. 아, 그냥 흑마야. 흑마. 아, 너무 힘들다. 정말 진짜 뭐 무난히 짓는데 진짜 재미없다. 대박이야. 이거 밸런스를 아무리 소군단이 군단 때 되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럼 군단이 열리는 한 달 동안은 그냥 이 똥 같은 밸런스로 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블리자드 너무 생각 없이 한다. 1년 동안 패치를 안 하다가 1년 정도 기다린 패치 소곤단이 이거야? 아, 진짜. 캐릭터 차별은, 밸런스 차별은 심하게 줘놓고 그냥 110레벨 군단 나올 때까지 또 무책임하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패치를 해주냐. 아이고, 그리고 이거 뚱냥뚱냥님 전사님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이 전사님 제 시청자분이신데 그냥 내가 뭘 하면은 뭘 하고 안 하면은 안 하고.
아, 다른 분들 다 화났어. 흑마 니들 혼자 다니면 다 죽인다 하면서 막 아 열받아 하면서 난리 났어.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너무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참. 아, 그저 웃지요. 그저 웃지요. 네. 근데 드레노우 나온 지 1년 되나요? 그럴 걸. 아, 근데 게임이 너무 재미없게 됐어. 야, 흑마 많으면은 그냥 이기는 거야. 아쉽다. 아, 너무 아쉬워갖고 블리자드에 쓴소리만 하게 되는데 쓴소리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되겠어요. 내가 호드에 너프를 좀 해줘야겠어. 호드 너프하러 갑니다. 호드에 흑마가 많아서 흥했다면은 그러면은 호드에다가 내가 주술사를 끼얹으면 어떨까. 호드 한번 호드기 욕 한번 먹어봐. 자, 딜술사입니다. 블리자드가 흑마를 사랑했다면은 주술사를 한번 끼얹어 볼게요. 호드 긴장해라. 나 주술사로 들어간다. 왜 주술사를 해요? 트롤짓 하시네. 아니요. 아, 내가 왜 트롤짓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 같이 신청을 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알터레, 알터레. 잠깐만. 같이 신청을 해요. 이거 너무 막 파티 맺고 그러면은 그렇잖아. 같이 신청을 해봐. 파티 맺으면은 그냥 짜고 치는 거지. 호드 가뜩이나 승률 낮다고? 아니야, 그거는 흑마를 안 해서 그래. 호드가 승률이 낮은 거는 흑마가 별로 없어서 그래. 흑마 내지는 조드. 봐봐, 우리 근데 얼라이언스 8일이었어요 여러분들. 8일 이거 매칭도 너무 이상하게 해주고 뭐 힐 대 딜로 이렇게 붙어보자 이건데, 차라리 다른 딜러들이었으면은 힐로 버티면서 그거 하겠는데, 흑마 디버프가 6줄이 만약에 쌓이면요, 대장간에서 한타 빡 붙을 때 흑마 디버프가, 흑마가 한 명 빠져도 5줄이 쌓이는 거야. 1인당. 아니, 그걸 어떻게 살려. 술사는 고술이죠. 좋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고술. 고술로 가겠어. 언제 열리는 거야? 저점. 아, 진짜 너무 너무 답답하다 정말. 너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고. 정말 진짜 와우만한 게임이 하나 더 없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아. 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 아, 정말 블리자드 사랑하지만은 말도 안 돼 이거는. 근데 술사는 복술로의 전문화가 있음. 있지. 정술이라고 도망가다가 죽는 직업 있고, 고술이라고 돌진하면 찢어지는 전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데미지랑은 좋은데 이 소용돌이 수급이랑 생존력이 너무 안 좋아서 문제지. 데미지도 그렇게 뭐 상위권은 아니지. 우리가 되게 잘 버틴 거예요. 아까 금광에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광에서는 정말 잘 버텼어. 근데 살짝 이렇게 집중 안 되고 흐트러지면은 언제 육흑마에 육도트가 언제 쌓일지 모른단 말이야.
3도트 세 흑마 세 명만 출동해갖고 도트 세 줄씩만 쌓아도 똑같은 고통 20중첩 고통이 60중첩이 된다고 생각해봐. 어 끔찍해. 세 명만 흑마 세 명만 놔도 고통 60중첩인데. 너무 특정 클래스한테 너무 밀어줬어. 이거 블리자드가 좀 봤으면 좋겠다. 보고 좀 어떻게 좀 조정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또 이런 거 보고 넙죽 또 너프하면은 그게 되니까 이제까지 아 흑마가 좋네 나도 정들었던 내 본 캐릭 접고 흑마나 해야겠다 흑마가 답이야 이러면서 흑마 했다가 PVP 유저들 지금 솔직히 레이드도 할 거 없고 그런데 흑마 또 넬름 너프하면은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안 좋은 캐릭터들을 좀 버프해주던가 그 상응하는 뭔가를 좀 주지. 아 너무 아쉽다. 근데 또 뭐 그러면은 군단 소군단이기 때문에 군단의 밸런스가 또 망가져서 그건 또 안됩니다 이러겠지. 아싸리 그러면은 이렇게 소군단 이렇게 만들거면은 아유 모르겠다. 우리도 할 말 많고 블리자드도 할 말 많겠지. 진짜 와우 같은 게임이 하나만 더 나오지 말길 바라야지. 에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랄랄랄라. 달빛나무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조단거님 어서오세요. 달빛나무님 별풍선 선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뿌잉뿌잉. 아주 화가 나! 어 자 아무튼 화가 나는 거는 화가 나는 거고 어? 자 이번에는 흑마가 하나입니다. 흑마가 하나인데 봐봐 흑마가 하나면은 이 호드가 질걸? 얼라이언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얼라이언스의 인원이 안 보여. 우선은 호드는 지금 보니까 어 조두 두 명에 흑마 하나 법사 정술고술 있으면은 졌어요. 디술사가 다 있네. 어 얼라이언스도 보이네요. 얼라이언스도 와 얼라이언스도 흑마나야. 야 이거 모르겠는데. 근데 저쪽에는 딜술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드루이드 숫자는 호드가 하나 많고요. 비슷해. 근데 호드에는 지금 딜술사가 두 명이고 얼라는 한 명입니다. 좋아 음식 버프. 얘는 체력 버프 먹자. 체력 버프가 없네. 영양 먹지 말자. 오 이건 박빙일 거야. 흑마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흑마들 빠진 전장이네. 근데 우리 쪽에 추술사가 한 명 더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복술도 아니고 딜술사니까 우리가 호드가 패배할 확률이 한 10에서 20% 정도 높아요. 좋아. 여기 6시입니까? 6시는 내가 먹고 드루이드? 드루이드 되면은 중앙 가주는 게 좋은데 야드가 아닌 이상 야드네? 부딪혀! 나 님팬 임 엇 감사함 호드 가볼까? 떠나죠. 아 오케이. 아 저분 내 팬이라고 하면서 여기 좀 부탁해요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 나 부지중 안티야 이러면은 야 여기나 좀 맡아라 이러면서 막말할 텐데 내 팬이라고 하시니까 아 여기를 내가 봐주겠어. 여기 부탁한대잖아 내 팬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지. 야 근데 누가 이길까 이 중앙 싸움 누가 이길까. 어
술에 벌써 끌고 오네. 이 중앙 싸움 누가 이길까? 아, 얼라이언스가 가져갔네요. 왜냐? 우리가 딜술사가 한 명 더 있거든. 12시도 가져갔네. 조드는 우리가 많은데. 이거 법사 말고 차라리 도적이 가져가야 되는데. 법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힘싸움 같이 해줘야 되거든. 아니야, 여기 안 와요. 여기 안 와. 웬만케, 그게 없으면은, 여기 안 올 텐데. 삼겁전문 할 이유가 없잖아. 어, 왔다! 야, 정순인가? 가자, 늑정. 용암 폭발 끊었고요. 자존심 싸움이야. 내 자존심이! 내 자존! 아, 이거 사거리, 야! 야야야야, 이거 왜 이렇게 이속이 느려진 거야? 아유! 어, 이봐요. 나 따라가고 싶은데. 야, 진짜 도찐개찐이다. 정술가 고슬이야. 도찐개찐이야. 아유, 때렸어. 아유, 때렸어. 아우, 아우, 짧아. 아우, 짧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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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1대1 뜨고 있어요 양꾼 형님. 어 정술 정술. 아 형님 양꾼 형님. 아이 아유 아이노 예 유네타 이노 이놈 떼끼노. 좋아. 어 치유파도 끊고. 안돼 재우고 호, 가자. 조금만 더. 와 가라지. 얘 윤회 하나? 아 이겼어. 아 윤회를 쓰긴 했지만 이것도 버젓한 어 줄사의 스킬이야. 어 아 이제 죽어도 여한은 있겠지만은 야 내 고스레 힘을 보여줬어 정선. 에이 아이 아이 어떻게 됐지?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호드가 삼거점을 가져갔어요. 그래. 아 근데 아까 그 정술 또 만나고 싶다. 어? 정말 그 정술 기억하나 정술? 6시 고블린 광산에서 우리는 어? 바람을 가르며 뛰어놨지. 뛰놀다가 언덕배기에서 내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넌 나에게 용암 폭발을 시전했어. 하지만 난 기죽지 않고 윤회라는 패시브 스킬이 있다는 걸 알고 모든 걸 설계를 했지. 이미 설계는 끝났고 너에게 어? 이 폭풍의 일격이 들어가는 순간 너는 고함을 지르면서 쓰러졌고 나는 이제 진기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 조용히 최후를 맞이하면서 눈을 감았지. 눈을 감는다는 게 뭐겠는가? 와우 캐릭터가 눈을 감는다는 건 실제 플레이어가 마우스와 키보드를 손에 뗐다는 거지. 왜? 살아날... 어? 생냥 생냥 일로와. 너도 똥캐릭이라며. 나도 똥캐릭이야. 자, 만나서 반갑다. 똥캐릭끼리 만났죠. 오라차. 어, 나, 오라차. 어우, 축적했구나. 오라차! 야, 너도 진짜 똥이다. 야, 어떻게 주술사한테 이렇게. 어, 데미지 흡수, 이거 뭐지? 와! 야, 뭐야. 생냥을 이겼어. 어, 어, 또 만났어! 이리와, 이리와, 너 이리와. 야, 그래, 만나고 싶긴 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어, 야, 번개가서 끊고. 미안해. 아, 안 되겠어. 너 사술. 아, 도망가. 안 돼. 아우, 재우고 도망가. 빨리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아, 따가워. 아, 뼈 맞았어, 잠깐만. 아, 뼈. 자, 축전 토템. 오! 오!
어, 여긴 어디고, 여기는 어디인지, 나는 또 누구인지. 어, 살았어,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어. 아직 알 순 없지만. 어, 저 쫓아오는 거 봐. 쫓아오는 거 봐라. 저거, 쩐다. 나 탈 거 타고. 야, 살았어. 와, 됐다, 됐다, 됐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뼈 맞았어. 어, 뼈 맞았어. 잠깐만. 어. 아휴. 아휴. 아유, 그래. 이제 이 주술사는 뭔가 그게 없어요. 거점 지키고 중차대한 일을 맡기에는 주술사의 너프가 너무 커. 나는 이렇게 방황하면서 상대들 딸피를 노리다가 생냥이랑 좀 놀기나 하고, 생냥이나 뭐 기껏해야 전사 정도 되면 놀고, 뭐 진기나 죽기 이런 애들 붙으면은 뭐 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준비하고, 동료들이 아이 고슬님 우리 둘이서 진기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 어, 그는 무적과 신축이 있다면서 도망갈 준비를 해야겠지. 도망가고. 우리도 우리 호드가 이거점이에요. 어, 흑마네. 흑마는 모른 척합니다. 어? 돌아온 루니! 어, 얘 또 왔어! 너 돌아왔니? 나이스! 힐러님 맞죠, 우리? 일로와. 우디르상? 어, 도망가. 도망가. 제 친구 부른다. 친구 불러. 야, 그래도 생룡은, 생냥은 이기는 거야. 저기도 힐러 있네. 얘가 생냥이 너무 똥캐릭이다 보니까 잠깐만. 나 피가 엄청난데? 왜 피가 달지 이렇게? 왜 이렇게 피가 달아요? 양군 재우고 사지 붙여 잡자. 아, 화력인 진짜 화려하다.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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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나? 잔혹한 흑마, 일로 와. 흑마 한번 덤벼봐. 아, 나 생존기가 없다. 공포 풀고. 호드 승리! 어? 잠깐만, 내가 왜 이겼지? 아, 뭐, 호드가 좋네. 야, 이거. 미안합니다. 너무 흑마 많다고. 너무 그거 했나? 이겼네. 네. 근데 히어로즈 오브 스톰에서는 고술 센 편인데. 저도 슬얼은 주로 하긴 하는데, 아, 여기에서는 너무 환상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고기 아니라 상대가 생냥이어서 그렇지. 어, 상대가 생냥이어서 그렇지. 상대가 만약에 법사나 고흑 또는 뭐 다른 원거리 냥꾼만 됐어도 그거 했을 건데, 어, 운 좋게 이긴 것 같아요. 아무튼 푸드송이었습니다. 젠장할 블리자드가 조금만 더 우리 너프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너프된 캐릭터들, 우리 하이브리드를 주 캐릭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쳇! 부드송이었어요.